병원 약봉투에 필로폰을 담아 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어디까지일까요?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에 손가방과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한 남성. 버스에 탈 때까지만 해도 남성은 손가방을 꼭 쥐고 있었지만 잠시 뒤 버스에서 내릴 때 남성의 손에서는 손가방이 없습니다. 깜빡 잊고 버스 안에 두고 내린 것인데 다른 승객이 이 손가방을 주어 버스 기사에게 맡겼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약봉투가 가득했습니다. 얼핏 평범한 약처럼 보였지만 같이 있던 주사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루만 있었다 그러면은 의심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주사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마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역시나 봉투 안에 들었던 것은 약이 아닌 필로폰이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53살 김모 씨는 필로폰을 어디다 숨겨서 팔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약봉투를 이용했습니다. 주된 거래 장소가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기 쉽게 자신의 처방 약봉투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300여 명 투약분인 필로폰 10g 정도를 팔았고 집에서 70여 그램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나 마약 전과가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하거나 대형마트의 물품 보관함을 마약 판매에 이용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꼼수가 등장하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